침 떨어진다 이놈아.
너 그거 뭐여? 이제 주인이 신발을 목에 목을 걸고 다니는겨? 오, 희한하네. 이거. 요, 예리가 저렇게 물고 놀다가 목줄에 끈이 걸려가지고 야에 왜 달고 다닙니다, 저? 이리 와봐. 야, 목걸이야? 어이. 야, 목걸이잖아, 쟤. 이리 와. 그 위에 그 목에다 걸어놨어. 아이고, 야, 저거. 희한하네.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끼어놨어? 됐다. 자. 아이. 저희 구룡이를 여기다 매놓으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전기철책을 설치했습니다. 구룡이가 항상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또 예리도 항상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해서 전기철책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룡이 예리 이제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지금 8시 저녁 8시 한 20분 이제 밭에서 막 퇴근했는데요. 우리 구룡이 그동안 집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어. 구룡아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아이고 뭐가 그리 좋아. 주인님만 있으면 좋으냐?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 야,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하고 있어? 야, 이 어두운 시간인데요. 이 저희 시골 특성상 시간이 이렇게 늦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낮 뜨거울 때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좀 늦게까지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우리 구룡이 막 엄청 뛰어다니는데 좋아서 구룡아.
너도 나이트 처음 보냐? 어? 야, 없어. 벌레야, 벌레.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해서 우리 구령이 예리도 자주 울리고 하면 좋은데, 참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구령아, 구령이 인사 한번 해봐. 어? 인사 한번 해봐. 이리 와. 이리 와. 뭐, 홍시를 하나 줘놨더니. 구령아, 구독자님한테 인사 한번 해봐. 야. 벌레 잡아먹느라고 눈이 뻘개갖고.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구룡이 예리도 올릴 시간도 많지도 않고, 제삼 느끼는 거지만 삶이라 하는 게 참 특별한 재미라는 것보다도 이런 게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저 녀석이요, 밥만 되면 벌레 잡아먹느라고. 벌레가 맛있는가 봅니다. 구룡아, 맛있어? 구룡아, 야, 야, 야,